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깍새TV입니다. 아유 심하세요. 얼마 전 할머니를 떠나보내시고 90세의 할아버지께서 산골에 여전히 잘 계신지 지금 만나 뵈러 가는 중이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인생이 산골에서 이렇게 세월이 다 잡수셨네요. 강원도 지역답게 밤마다 저렇게 감자가 다 심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시골길. 요 신장로 좀 보세요, 신장로. 자연이 밝혀지는 노란 불빛입니다. 여기 신장로예요. 새로 났다 하여 신장로. 아, 공기가 엄청 맑은데요. 참 옛날에 아이고 이것도 소를 얼마나 산골에서 소를 얼마나 키우셨을까요? 요건 마치 대파꽃 같은데요. 아마 여기 할아버지는 지기를 지고 이런 산을 다니시면서 약초도 캐시고 장작을 패로 다니셨던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골길이 너무 정겨운데 너무 아쉬운 건 이제는 이런 시골길이 다닐 사람이 없습니다. 아, 산봉이에요, 산봉. 오디입니다, 오디. 이렇게 지금 오디가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그 머지않아 까맣게 달리겠네요. 자, 여긴 더 이상 다 낡아서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저기가 할아버지 닭장이었어요, 저기가. 자, 할아버지 댁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소똥 있죠? 여기 트랙터 발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모아 놓으셨다가 이제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따 소도. 야, 이 소가 있나 봐, 여기. 아, 따 이 집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 댁은 아, 여기예요. 집이 꽤 크죠? 큰 할아 아이고야, 이게 할아버지 댁이 탈곡기 옛날에 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쓰시는 탈곡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는 대추나무 같은데요. 아, 따 산골에 석축과 흙집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네요. 산골의 세월이 다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 한번 찾아뵈러 들어가 볼게요. 우리 흰둥이가 잘 지키고 있나? 흰둥아, 잘 지냈어? 얘 뭐야, 잘생겼죠?
잘 지냈어? 아이고야, 너도. 아이고, 얘도 나이를 먹었네. 인동아. 아, 그래도 뭐 사료를 잘 먹었는지 잘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계시니? 알았어, 알았어. 얘도 힘이 없네. 아유, 어르신 이게. 여 전에 찍었던 겨르신 겨운기인데. 어르신이 다시 농사를 지시나? 아니, 못 지실 텐데. 어르신 방은 여기에요. 아이고, 이것도 하우스에 뭐를 하시나? 아유, 그래도 이게 소일거리 삼아 이렇게 뭐좀 심어 두셨네요. 여기 이제 90세 어르신의 하우스입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계신지 한번 볼게요. 어르신! 어르신!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이발사, 이발사! 기억나세요? 지금 깎으라고. 예, 지금 빨리 자르고 그냥 들어가세요. 예, 아프세요? 아이고, 허리 아프세요? 파손 아이고. 붙이느라고. 아, 좀 붙여드릴까요? 네. 예. 좀 붙일까, 제가? 한번 보세요. 저녁 드셨어요? 밥을 못 먹어요. 조금 마침 먹으면. 아이고, 왜 배가 아프세요? 이것도 힘이 모자란 거. 아이고, 어르신이. 아이고, 어르신이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주방에서 그냥, 어우, 따뜻하다. 따뜻해요. 어르신이 따뜻해요, 여기가. 아이고, 아이고. 일로 오세요, 어르신. 천천히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못 이, 지내셨어요. 고쳐가지고 살았으니 또 고장나서. 아유, 그래도 허리도 안 좋으시고 한데, 저를 또 알아보시니까 반갑네요. 아유, 지팡이 주우시고, 예. 저리 들어가시죠, 하우스 안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할아버지, 요, 뭐 심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배추. 다 피우셨어요? 예, 됐어요. 예, 이제 됐어요. 안 들리. 예, 안 들린다. 시작할게요. 네. 이제 시작할게요. 예, 이렇게. 아유, 귀가 많이 어두우셔서.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요, 요 어르신은 90세신데 요쪽 귀가 많이 어두우세요. 할머니야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빨리 좀 잘라드리고. 지금은 저녁 잡수셨어요? 저녁? 아이고야, 이 하우스가 작아가지고. 자, 작거나 말거나 우리 어르신. 어르신, 좀 더우니까 좀 짧게 할게요. 아차, 미쳐. 네. 이렇게 되시고.
어르신 잘하셨어요. 됐어 됐어. 아이고 잘 끝났어요. 다 잘하셔 끝났어요 이제. 저거는 예. 그 곰보 배추인데 다리야 군대 아직 이거만이야. 아 저게요? 아이고 저. 아. 예. 서울 가서 예. 서울서 가져왔는데 실을 두 번이나 가져. 아 두 번이요? 아 곰보 배추가 다리에 좋아요. 아. 아이고 어르신이. 아 한동안요. 여 광산에서 같이 참 좋았어요. 아 옛날에 저 파셨어요? 한입 싸고에 분방에 이 두 입 싸고만 주면 하루 품값이 줬어. 하루 품값이 그렇게. 그래 오늘 미김이서 저 가서 가서 팔고. 아이고. 지금 가만 들 앉아서 먹고 살아.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발도 고생하시고 이 산골에 사신이라고 고생하시고. 아무래도 이 선생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냥 건강이만 계세요. 건강이만 계세요. 아유 지금도 많이 안 좋으시네. 아이고 산골 어르신은 그래도 뭘 좀 잘 계신 것 같아요. 이 꽃도 키우시고 밥을 뭘로 잡쌌어요? 밥 반찬. 밥 반찬. 반찬. 여기 요양원에서 와서 해줘요. 아 그걸로 드셨어요? 아 잘하셨네요. 근데, 날 해주는 때가 있고, 5일 해주는 데 있고, 4일 해주는 때가 있고, 네. 아, 조금만. 아유, 어르신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네. 아, 이렇게 할머니 보내시고, 할머니 보내시고 힘이 좀 더 빠지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도 건강하시라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